네,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광 단어를 공부했어요. 우리 복과 신텍스, 부제는 단어는 문장의 별, 예, 단어 10개를 공부했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제목이 지오그래피예요.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피가 지리잖아요. 지리와 관련된 단어, continent, 뭐 대륙이라든지 equator, 적도, arctic, antarctic, 북극, 남극, 뭐 이런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을 공부하는데요. 이 문장들이 쭉 나오는데 이 문장 속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또 문장에서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문장이 또 뭐 주어, 목적어, 뭐 접속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우리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꼭 외워주세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 절이 올 수 있다. 자, 이걸 축약해서 말하면 주어라는 거는요,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명사도 명사예요. 투부정사도 동사 앞에 투를 붙였지만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이라는 것도 주어 동사 앞에 의문사나 관계대명사나 뭔가 접속사 같은 걸 덮어 씌워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 Earth has seven continents. 예,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뭐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he Earth에다가 주어라고 적으시고 has에다가 동사라고 적으시고 예. 자, 지구는 7개의 continents, 대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6개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하나로 보니까 요즘은 7개로 배우나요? 예, 근데 미국 교과서에서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눠서 외워서 7개입니다. 남극 대륙 들어갑니다. 예, 오세아니아 들어가고요. 에이시아, 유럽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The equator is the imaginary line around the earth. It divides the earth into equal north and south parts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yes, no 판단하세요. 해석이 되면 yes, 안 되면 no 혹은 물음표를 옆 교재에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도는 imaginary한 라인이다 그랬습니다. imaginary가 여러분들 가상이라는 단어예요. 가상의. 가상이라는 말은 실존하지 않는데 상상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적도는 가상의 선입니다. 적도는 가상의 선입니다. around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예. around the earth. 뭐죠? 지구 주변에 인간이 상상으로 그은 선이다. it. it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대명사를 보실 때 it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왼쪽을 보시면서 it이 뭘까? 이렇게 적도가 되겠죠. 적도는 divide. 나누어준다. 그렇죠? 뭘 나누어줍니까? The Earth, 지구를 나누어주죠. 어떻게 나누어주나요? 예, into는 뭐뭐로라는 뜻이니까 equal 그러면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North and South Parts. 북극과 남극, 어떤 이 북쪽과 남쪽의 부분으로 나누어준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도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장이 좀 기니까 호흡을 길게 가시면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To explore the Arctic region was much easier than the Antarctic area for European explorers because it was much close to Europe 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거 사실 이 문장이 너무 기니까 한 번만 나누어 줄게요. 한 번만 나누라고 하면 어디서 나눌까요? 그렇죠. Because 앞에서 나누죠. 왜냐하면 얘가 접속사니까요. 예, 접이라고 적어볼까요?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그러면 일단은 because 앞까지만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강의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주어는 핵심 주어와 덩어리 주어로 나눕니다. 이 덩어리 주어라는 건 긴 하나의 구나 절이 주어가 되는 건데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이 주어로 올 때 그렇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was가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쳐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를 다 주어로 보는 눈을 길러주세요. 자, 그러면 explore가 뜻이 뭡니까? 탐험하다예요. 탐험하다, 탐험하다. explore 뜻이 뭐다? 탐험하다. 근데 to가 들어갔으니까 탐험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 to라는 것은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해주면 좋아요. 사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렇게 조사 있죠. 우리말에 조사. 토시라고 하기도 하죠. 이 조사와 토시를 잘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 해석이 정말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탐험하다가 아니라 탐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뭐를? Arctic. 단어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Arctic, Antarctic. Reason이 뭐였죠? 지역이었죠. 북극 지역을 탐험하는 것은 예, much easier. 더 쉬웠어요. 훨씬 더 쉬웠어요. 뭐보다? The Antarctic area. 자, 뭐? 남극 지역 탐험하는 것보다 더 쉬웠대. For European explorers 했습니다. 자, European explorers. Explorers. 여기 R이 빠졌네요. R. 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탐험가들에게는 훨씬 쉬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왜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it. It이 뭐죠? It. It은 바로 북극 지역이 되겠죠. It was much closer. 훨씬 더 가까웠다. 유럽에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는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알아보았고 문장이 길 때 because 같은 것이 있으면 앞에서 한번 끊어주라. 그리고 문장을 너무 촘촘하게 끊으면 여러분들 해석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많이 끊지 않고 해석을 잘하는 친구가 해석을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Living in the Antarctic for the observation for the climate change requires a lot of patience and effort. 자, 여러분들 예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예문을 만들 때 예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최대한 모의고사나 수능 필수나 아니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빈출되는 어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좋습니다. Living in the Antarctic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가 living이 주어예요. 동명사가 주어인데요. 가로 쳐볼까요? 어디서부터? Living in the Antarctic.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For the observation of the climate changes requires. 여러분들, 이게 동사 찾는 법이 있어요. 이 동사를 보시면 동사 뒤에 S가 붙었죠. 왜? 자, 집중합니다. 필기해도 좋아요.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은 단수다. 다시 한번 필기해도 좋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은 단수다. 즉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S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조사를 붙이고 require 필요하다, 요구되다 이런 뜻입니다. require. 자,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살아가는 것은 되겠죠. living이니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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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ntarctic. 남극 지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 for 살짝 끊을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observation of the climate change. A of B. 보이죠? BA. Climate change가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고 여러분들 observation이 뭐냐면 관찰이야. 관찰이나 관측입니다. 기후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탐험대들이 남극에서 연구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세종기지 맞죠? 그런 데서 남극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뭐가 요구되죠? 많은 patience가 뭐예요? 이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정말 많은 인내심과 effort가 뭐죠? 노력이죠.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What I learned from today's geography class is that Antarctica is a continent located at the South Pole.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주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What I learned from today's geography class 했어요. 자, 여기 동사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what이라는 단어가 하나 필기해볼까요? what plus 주어 동사. 물론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 주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목적어까지 같이 적어볼게요. 얘나 보통 하나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이런 덩어리 있죠? 이런 덩어리에서 what은 것이라고 번역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동사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사실, 우리 해석할 때 뭐 문장 기호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 동사 SV 요거 하고 끊어주는 거 하나 하고 가로치는 거 하나 요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끊고 조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덩어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거슨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거를 아이를 나는이라고 번역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나는이라고 번역해요.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지만 얘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what 밑에 좀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반드시 나는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뒤에 조사를 잘 붙여야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배웠던 것은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것은. 쉽죠? what은 것은이니까 내가 그럼 너무 쉬워요. 언제 배웠어요? 오늘 geography. geography가 지리였죠? 지리 수업 시간에 오늘 내가 배웠던 것은 전체가 주어입니다. 단수동사 that은 왜 적었어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을 연결해줄 때만 that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배운 게 뭔데요? Antarctica, 남극 대륙은 하나의 continent였다. continent가 뭡니까? 대륙이죠.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디에? South Pole, 남극점에 located. 이건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뭐뭐 then이라고 번역하는데요. which then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가세요. 투부정사가 주어, what이 주어, 동명사가 주어, 동사 앞에서 끊어준다.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같으면 is나 was 이런 거 쓰고요. 동사 뒤에 s 붙이고요. 6번 문장 가겠습니다. 좀 편안한 문장 하나 준비했습니다. Iceberg is a very large piece of ice that floats in the sea. 자, 여러분들 뭐 끊을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하나만 끊는다면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대답해서 끊으면 되겠죠. Iceberg가 뭐예요? 빙산이죠. 빙산은 매우 피스는 뭐 조각도 되지만 조각 그럼 너무 적으니까 덩어리 이렇게 합시다. 매우 큰 얼음 덩어리예요. 빙산 얼음 덩어리. 여러분들 아까 빙산 이렇게 봤었죠. 이게 빙산은 얼음 덩어리예요. 얼음 덩어리. 자,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이럴 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니까 잘 들으세요. 관계대명사절은 무조건 해석해서 는으로 붙이세요.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니은을 붙이세요.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절은 니은으로 조사를 붙여라.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라. 7번입니다. An iceberg is a massive floating body of ice broken away from a glacier 이랬습니다. 해석이 되나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아이스버그, 빙산은 massive. 우리 massive에다가 huge라고 적어봐. huge, 거대한이야. 거대한 floating, 떠다니는 body of ice. 여러분들 body를 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예, 영어 단어의 뜻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지금 거대한 떠다니는 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얼음, 그렇죠. 덩어리라고 합니다. 덩어리, 아까 피스처럼 얼음 덩어리인데, 자, 여러분들 broken away, broken, break, broke, broken 꾸며줘야 되겠죠. 예, 깼다, 과거분사니까 니은 붙여야 되죠. 깨진, 과거분사는 니은을 붙여라. 깨진 뭐로부터? glacier, 빙하로부터. 다시 한번 빙산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빙산은 빙하에서 깨져서 바다로 흘러나온 게 많기 때문에 빙산이라는 것은 거대한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다. 빙산에서 깨져 나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번 갑시다. Many environmentalists are concerned about the destruction of tropical rainforest.
해석이 어렵지 않죠? 예, environmentalist. 뭐 환경주의자, 예, 환경보호자, 예, 이렇게 합시다. 환경운동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be concerned about 요거 필기하세요. 자, be concerned about. 자, 필기하세요. be concerned about. 오른쪽에 교재에 있는 학생들도 있죠? 자, be concerned about 뜻이 뭐다? 뭐뭐에 대해서 염려하다,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똑같아요. 그럼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걱정해요. destruction 밑에다가 여러분들 destroy 한번 적어보세요. destroy가 파괴하다고 destruction이 파괴죠. 여러분들 그러면 construct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우리가 단어를 좀 확장시켜 드릴게요. construct하고 construction 필기해보세요. construct는 건설하다고 construction은 건설이에요. 그러면 tropical rainforest가 뭡니까? 열대우림 지역이거든요. 열대우림 지역 tropical 열대 비 자, 우림 한자로 예, 비우자 수풀림자. 자, 그러면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걱정하는데 파괴되는 거 걱정해. 뭐의 파괴? 열대 우림 지역의 파괴를 걱정한다. 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이죠. 자, 여러분들 힘냅시다. 이제 문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9번 문장입니다. It is known that Pacific means peaceful coming from the Latin pace. For peace, and the Pacific Ocean got its name from the Portuguese explorer Ferdinand Magellan in 1521, who called its waters Pacifico, which means peaceful sea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어를요 우리가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예, 가주어. 물론 가주어에 대해서는 또 뒤쪽에 가면 또 한번 심도 깊게 다룰 겁니다. 자, 대답해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은 정확한 정보만 가져오시면 돼요. 알려져 있다. 끝! 자, 알려져 있다. 끝!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뭐가 알려져 있는데? Pacific. Pacific이라는 것은 예, 주어 동사 의미한다. 평화롭다라는 걸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거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다. 라틴어, 더 라틴. 라틴어, 페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좀 비슷하죠? 이 페이스라는 단어가 평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리고 Pacific Ocean은 태평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가졌다. 뭐로부터? 포르투기스 그러면 포르투갈 탐험가 마젤란으로부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젤란 1521년에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합니다. 꾸며줄 수도 있지만 지금 마젤란이 남자죠? 그러면 he 하세요. 그는 그 바다를 waters는 바다가 됩니다. 물이 아니라 그 바다를 Mar Pacifico라고 했어요. 아마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포르투갈어로 말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자 이건 어떻게 번역합니까? which는 is로 번역하세요. 그것은 평화로운 바다를 의미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태평양의 이름의 기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 독해에서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을 읽다 보면 예, 꾸며주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 막 문장이 길어. 그럴 때 관계대명사 who는 he나 she나 they 사람으로 번역하시고요. 관계대명사 which는 is나 they로 바꿔서 번역하면 해석이 말끔하게 연결되는 기적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문장 10번 문장입니다. It was really impressive for me to know the fact that Amelia Mary Earhart was the first female aviator to fly across the Atlantic Ocean and also very popular American author. 자, 여러분들, 이거 가주어입니다.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는데 의미상의 주어, 이거 가주어. 예.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는 뒷부분에 가면 한 번 더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mpressive 그러면 정말 인상적이었다. 예,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 감동이었다. 내가 알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은 뭘 알게 되었는데 the fact that 자 대답해서는 끊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대신 연결만 하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Amelia Mary Earhart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분이 최초의 female이 뭡니까? 여성 aviator. aviator가 우리가 여러분들
항공 전문가 아니면 비행사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aviation이요. 다시 적을게요. aviation이 항공이에요. 항공. 그래서 뭐 조종사로 보셔도 되고요. aviator 그러면은 여성 조종사였는데 자, fly across the Atlantic Ocean. 여러분들 이제 Atlantic Ocean 알잖아요. 대서양을 건너가셨대.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지금은 뭐 매일매일 가지만 예전에는 이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매우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비행사로서 이 커리어를 마감하고 나서 나중에는 유명한 아스가 뭡니까? 작가로서도 활동을 했다 이랬습니다. 얼마든지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단어도 10개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장 10개를 공부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주어였습니다. 강의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해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문장과 어떤 그 해석 스킬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